2001년도 하고 2005년도에 그때는 가뭄이 심해서 농사 짓기 힘들었었는데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후로는 물 용량이 충분해가지고 아무리 가물어도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은 5월 이후 평균 강우량은 54.8mm로 평년에 39불에 불과했고 1982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하천 유량 부족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지만 최근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사업 구역과 인접 지역은 관리 수위가 유지돼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합니다.